예,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인데 이 80조 원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최현묵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대화 조건으로 80조 원을 요구했다. 너무 큰 돈이라서 지금 감이 잘 오지 않는데. 네. 먼저 북한의 경제 규모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네.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80조 원은 북한의 연간 국내 총 생산의 두 배가 넘고. 예. 북한 주민 2,500만 명에게 1인당 32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예. 우리나라 내년 국방 예산 43조 원의 두 배에 가깝고 전체 예산으로 보면 약 5분의 1 규모입니다. 예, 뭐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큰 돈인데 북한이 혹시 대화할 생각이 아예 없어서 이런 터무니없는 큰 돈을 요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사실 그럴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안에 북한에 800만 달러를 인도적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예. 북한은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800만 달러를 만 배 부풀린 액수가 대략 80조 원이 됩니다. 예. 만 배라도 지원할 수 있겠느냐 하고 우리 쪽에다가 질문을 던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예. 실제 북한에서는 천 배, 만 배란 말을 많이 씁니다. 정말 오늘 우리 자선노동당의 위력이 이처럼 천배, 만배로 강화된 것은 우리 당을 어머니 당으로 강화 발전시켜 주신. 예, 그렇다면 이 80조 원을 과거 우리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액수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 네. 김대중 정부 이래 역대 정부 민간을 합해서 대북 현물 현금 지원 액수는 그래프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 아, 지난 20년간 대북 지원 총액은 약 10조 원 정도입니다. 예. 대북 경솔 건설 사업에 우리 정부가 14억 5천만 달러를 지원을 했고 예. DJ 정부 때 대북 송금은 4억 달러에서 5억 달러, 개성공단에는 16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80조 원은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다 해도 예. 총 대북 지원액의 한 5배 정도 됩니다. 사실상 핵강국이 됐으니 이 정도는 내라, 이런 배짱으로도 읽힙니다. 예, 그렇군요. 물론 뭐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을 줄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큰 돈을 요구한다면 북한이 그동안 핵미사일 개발비로 쓴 돈 이것과 또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텐데 그건 따져봤습니까? 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인 돈은 2012년까지 최대 65억 달러로 추산이 됩니다. 예. 이후에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본격화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예. 전체 비용은 10조 원 이상이 될 공산이 큽니다. 예. 10조 원을 들여서 80조 원을 달라고 한다면 예. 북한으로서는 남는 장사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군요. 최연목 기자였습니다.